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니입니다. 요즘 뭐 어딜 가든 뭐 챗GPT 아주 뭐 정신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챗GPT 같은 초거대 언어 모델의 등장과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이 키워드만 몇 개 주면은 자동으로 AI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친구들이 세상에 나오고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알파고 이후에 제2의 인공지능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챗GPT가 최근 이렇게 인기를 끈 이유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사실 이전에 2018년부터 오픈 AI에서 GPT 버전 1을 개발하여서 공개하기도 했고 계속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왔는데, 다만 이 결정적으로 이런 어려워 보이는 기술들을 이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챗봇의 형태로 이걸 연결시켜줬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요즘 저 같은 개발자 프로그래머 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인공지능 시장이 요즘 뭐 거품인지 아닌지 당장은 모르겠으나 앞으로 좀 커질 것 같다. 그리고 요새 분위기를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인공지능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물론 이 인공지능 연구가 예전부터 많이 진행이 되어 왔지만 그래도 미래를 본다면은 이 분야는 아직 초기 단계인 것 같다. 그러면은 나도 이 인공지능을 써서 내 일에 어떻게 적용을 해볼까? 아니면 뭐 AI가 들어간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많이 드실 겁니다. 또 창의력 하면은 개발자 아닙니까? 여러 생각 드실 텐데,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챗GPT와 연계되어서 잘 나가는 스타트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나 그 근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공지능이라는 어려운 기술을 다 감춰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챗봇의 형태를 띄웠어요.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챗GPT에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뭐 OpenAI 웹사이트에 들어가야 되고 뭐 구글인지 뭔지 가입해가지고 채팅을 뭐 영어로 써야 정확하니 많이, 아직도 이 모두가 사용하기는 어려운 장벽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간에서 빨대로 다시 한 번 더 연결을 합니다. 이 두 번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스타트업이 될 수 있는 요즘입니다. 이 파이프, 빨대의 일반적인 형태는 일단 일반인들에게 이 OpenAI의 챗GPT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한국말에 특화가 되어 있어요. 아직 챗GPT는 이 영어가 아닌 한글 프롬프트에 약하기 때문에 이 한국말을 주면은 더 잘 전달을 해주고, 또 뭐 전 세계에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뽑을 만큼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스킬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어요. 한 번의 질문만으로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가 힘들고 이 계속 여러 번 프롬프트를 잘 꾸며야 된다. 그만큼 이 인공지능과 잘 대화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프롬프트도 교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한 원가 절감인데, 예를 들어 챗GPT를 한 명이 사면 2만원인데 5명이 사면은 10만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5명 모두가 맨날 챗GPT를 쓰지 않으니까 그럼 돈이 아까우니까 우리 한 명만 사서 대신 물어봐 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월 4천원씩 이렇게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명이 총대를 메고 대신 물어봐 주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원래 10만원이 들어갔다면은 한 명이 2만원 내고 훨씬 싸게 이 동작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형태가 일반적인데, 이 조건을 갖추어서 빨대를 만들면은 그게 스타트업이 된다. 예를 들면은 이 세무 분야에 특화가 되어가지고 일반인들의 접근을 쉽게 하고, 한글을 받아서 이 멋진 세무 프롬프트를 만들어주고 이 세무 관련 질문을 대신 물어봐주게 되면은 그게 스타트업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력서, 자소서, 면접 컨설팅 많이 받잖아요. 그 분야에 특화되어서 챗GPT와 대화를 가운데서 도와줘도 각각 사업이 되고, 또 건강 분야에 특화되어서 한글 프롬프트를 잘 교정을 해주고 헬스케어 관련된 질문들을 잘 물어봐주고 해주면은 그게 또 스타트업이 하나가 되는 거죠. 또 이런 형태의 스타트업도 있습니다. 물론 챗GPT가 많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챗GPT를 포함해서 이 텍스트를 주면은 이미지를 주는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이라던가 네이버의 뭐 하이퍼클로버 모델이라던가 이런 아주 많고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들이 여기저기에 있는데, 내가 질문을 하면은 내 대신에 일일이 찾아가서 물어봐주는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챗GPT의 최대 단점은 2021년 이전 데이터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최근 소식은 잘 모른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이 날씨 같은 최신 정보들, 이런 질문 같은 경우에는 따로 빼서 뭐 직접 기상청 같은 곳을 찾아가서 대신 물어봐준 다음에 알려줍니다. 뭐 실시간 기상 정보나 이번 주 로또 번호 같은 최근 질문도 대답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단점을 극복을 한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이 접근성이나 한글 프롬프트 교정이나 비용 절감은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려운 인공지능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겉모습을 포장을 하니까 챗GPT가 되었고, 이 챗GPT 여전히 어렵다, 이 더더욱 모든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2차 포장을 하면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국의 2차 포장 서비스 위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위튼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구글에 들어오셔서 위튼이라고 입력을 해보시면 여기 위튼이 나오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위튼에 왔는데 깔끔한 웹사이트가 나오죠. 챗 GPT보다 뭔가 더 친근합니다. 기본적으로 챗 GPT와 비슷하게 여기다가 로그인을 한 다음에 키워드 혹은 질문을 하면은 그에 대한 답변을 챗봇 형태로 받을 수가 있어요. 내 질문을 대신 받아서 이 프롬프트를 교정을 해준 다음에 챗 GPT에 대신 물어봐주고 답을 다시 가져와서 나에게 전달해주는 거죠. 한번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오, 구글 로그인 동의합니다. 개발자 IT 시작하기. 오, 굉장히 회원가입이 빠른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요약해줘 라고 일반 챗 GPT한테 물어보듯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송! 챗 GPT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좀 더 친근하다, 한글 특화가 되어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날개 달린 기린 그림 하나 그려줘 라고 하면은 아, 이 질문은 스테이블 디퓨전한테 물어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질문별로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한테 물어봐 주는 거예요. 지금 그림이 생성이 됐죠. 뭐 여기저기 인공지능 찾아갈 필요 없이 이곳에 입력을 하면은 얘가 알아서 대신 물어봐 주고 잘 그림도 그려줍니다. 요 날개 달린 기린 이미지들이 생성이 됐는데 날개가 여기 머리에 달리긴 했는데 이 날개가 귀에 달리긴 했는데 제가 프롬프트를 잘 못 써서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대화형 챗봇 이미지 생성을 지원하고 여기 툴로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 템플릿들을 정리해 놓은 곳이 있어요. 이게 내 프롬프트를 잘 교정해 주는 곳인 것 같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자기소개서에다가 권위전자 개발자 전무 없음 저는 착하게 달아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 프롬프트들을 교정을 해서 자기소개서로 잘 만들어 주는 도구들이 준비가 되어 있죠. 이 자기소개서가 잘 작성이 됐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서는 정직하지 않은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거 뭐 착하다고 한마디 했는데 뭐 아주 그럴싸한 스토리가 나와버렸죠. 또 보시면은 뭐 독서 감상문이라든지 블로그 포스팅이라든지 인스타 광고 문구 뭐 레포트 유튜브 시나리오 부동산 매물 소개 아주 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이런 주제들을 모아다가 이 위튼 이 프롬프트들을 다 깎아놨어요. 그냥 나는 이곳만 채우면은 알아서 멋진 프롬프트가 생성이 되고 그럴싸한 답변이 도착을 하는 거죠. 무언가 어려워 보일 수 있는 챗 GPT를 모두가 더 효율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쉽고 직관적으로 설계해놓은 느낌이 들죠. 이렇게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는 여러 모델들에게 대신 질문을 해주거나 이 프롬프트를 잘 교정만 해도 이렇게 멋진 스타트업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튼 서비스가 곧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기능이 추가로 들어갈지 주요 패치 노트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챗 GPT를 이 유료로 구독하시는 분들이 매월 $20 약 26,000원 정도를 내고 계시는데 이 GPT-4를 3시간 동안 20회 정도 물어보는 게 끝입니다. 뭐 GPT-3.5보다 더 좋다고는 하는데 아주 뭐 캄질만 나 죽겠습니다. 근데 이 위튼에서는 이 GPT-4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패치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챗 GPT를 결제를 하시면서 뭐 많이 안 물어보시는 분들은 그냥 위튼에서 무료로 물어보면은 아주 편리하겠어요. 앱 데스크톱 앱 출시, 이 웹, 데스크톱 앱, 모바일 앱, 카카오 채널에서 언제 어디서나 인공지능을 내 손에 넣고 쓸 수가 있는 건데 또 이 채팅이 웹과 모바일이 연동이 되어서 웹에서 하던 채팅을 모바일로 이어서 하기 기능 이런 것도 뭐 일반적인 챗 GPT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죠. 또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위튼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최대 챗 GPT의 2배 속도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미래에 공개할 서비스인데 이 하나의 방에서 챗 GPT를 두고 내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동시에 쓰는 겁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기능이죠. 뭐 이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스타트업이 하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오픈 AI가 이 챗 GPT를 만들 때 이게 뭐 나중에 사람들이 이 친구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이 마피아 게임 사회자를 시킬지 뭐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아주 뭐 재밌어 보이는 기능입니다. 또 채팅을 하면서 그냥 이미지도 그려달라고 하면은 이 스테이블 디퓨션한테 가서 물어본 다음에 이미지도 생성을 해준다. 이거는 이미 출시가 완료가 됐죠. 또한 이 PDF나 뭐 MS 워드 한글 같은 문서 파일도 그냥 넣으면은 문서를 읽고 관련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거나 요약을 하는 기능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챗 GPT에서는 원래 안에 내용을 내가 직접 끌어다가 넣었어요
정도야 됐었죠. 미래에도 많은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이 인공지능 관련된 스타트업의 근황과 어떤 식으로 이 스타트업이 만들어지고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투자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최근 인공지능 시장은 여전히 아직도 뜨겁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창의력 빼면 시체인이 개발자로서 이런 시기를 이 눈 뜨고 보고만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한번 이렇게 질러보자 라는 거죠. 나중에 미래의 아들이 아빠는 왜 개발자면서 2022년 3년에 왜 창업 안 했어?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당하게 대답을 해줘야죠. 요즘 ChatGPT 같은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과 연계된 스타트업들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나, 그리고 그 대표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인 위튼을 통해서 그 근황을 알아봤습니다. 위튼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이었습니다.